입이 딱 벌어지는 아이템, 하지만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모든 아이템의 소개 웹사이트나 구매 가능한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에 있습니다. 놀랄만한 아이디어에 그만큼 놀라게 만드는 가격을 가진 제품들, 상상도 못할 럭셔리 아이템을 찾아보겠습니다. 가게텍. 첫 번째 아이템은 슈퍼카로 잘 알려진 부가티에서 판매하는 당구대입니다. 왜 부가티에서 당구대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럭셔리 당구대는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진 당구대입니다. 부가티에서 만들었는데 물론 평범한 당구대를 기대한 건 아니겠죠. 게다가 이 당구대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이로스코프를 간단하게 말하면 팽이같이 빙빙 도는 회전력을 이용해 방향을 측정하거나 방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한 이 당구대는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도 당구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평행이 계속 흐트러지는 배, 요트 같은 곳이겠죠? 주변 기기로는 당구를 치면서 점수를 측정할 수 있는 13인치 고해상도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적의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LED 천장 조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럭셔리 아이템의 가격은 25만 유로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3억 4천만 원이 조금 넘네요. 3억 4천만 원. 당구대. 두 번째 럭셔리 제품은 스피커로 유명한 뱅앤올립슨의 베올랩 28입니다. 뱅앤올립슨 베올랩 28은 여러분 방에 딱 어울릴만한 슬림한 디자인의 고음질 무선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스펙상 15에서 50평방미터 방에 가장 적합하며 기능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유지하는 디자인입니다. 1평방미터가 대략 0.3평이니까요. 4.5평에서 15평 정도 공간에 적합한 적응형 스피커입니다. 뱅앤올립슨의 스피커답게 고성능 스피커로 스튜디오 퀄리티의 소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맞춤형 6.5인치 드라이버가 내장된 서브 우퍼가 포함되어 있고 3개의 3인치 풀레인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럭셔리 스피커는 16,500달러로 지금 환율로 1,860만원 정도 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우리나라 LG에서 출시되는 돌돌 말리는 TV LG 시그네이처 OLED R 롤러블 TV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 LG에서 나온 LG 시그네이처 OLED R 롤러블 TV는 아마도 여러분도 집에 두고 싶어하는 제품일 겁니다. 이 TV는 세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아예 다 숨어버리는, 그래서 스피커처럼 사용하는 모드와 스크린을 모두 꺼내는 TV 모드, 그리고 이 중간 단계인 제조사 LG에서는 라인 모드라고 부르는 스크린을 약 반 정도 올라오게 한 후 듣고 있는 음악 정보나 날씨, 시간 등을 보면서 사용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도 멋지고 그것을 현실화시킨 기술력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TV의 특징 중 하나는 스피커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걸맞게 State of the Art Dolby Atmos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 TV는 지금 89,000달러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억이 살짝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판매가는 1억 6,667만 원입니다. 환율을 생각해도 확실히 TV는 미국이 싸네요. 네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볼로닉 발렛3 무선 충전기입니다. 볼로닉 발렛3는 한정판 무선 충전 장치입니다. 물론 기기의 제조사에 상관없이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 제품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제조사는 이 하찮은 무선 충전기를 고급지게 만들기 위해 18K 옐로우 골드와 비쿠나 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디자인만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무선 충전기는 전체 표면 위에서 특정 위치가 아닌 전면 어디에서나 충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던져 놓으면 충전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3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미국에서 25만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약 2억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이 무선 충전기의 가격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가격이 세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 구입하려면 좋게 3억 정도는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굳이 왜 3억을 주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다섯 번째 제품은 이에로 아르니오 파이버 글라스 볼 의자입니다.
특징은 의자에 모서리가 없는 편안한 의자입니다. 넓어서 두 명은 끼어 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더해주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쿠션이 포함됩니다. 15개의 색상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이 의자는 조금 유명해서 영화, 뮤직비디오, 잡지 표지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6,750유로, 환율로 약 920만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선 짝퉁이 7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여섯 번째 제품도 슈퍼카 회사인 포르쉐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바로 전기 자전거인데요. 포르쉐에서 얼마 전에 전기차도 내놨죠. 그리고 전기 자전거도 출시했습니다. 포르쉐에서 일상생활용, 그러니까 통근용이죠. 모험용 두 가지 자전거를 출시했습니다. 스포트 모델이 통근 같은 일상생활에 적합한 모델이고 크로스 이바이크 모델은 유압시 포스트가 적용되어 산악용이나 오프로드에 적합합니다. 카본 파이버로 제작되어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당연히 럭셔리합니다. 포르쉐잖아요. 가격은 미국에서 크로스 모델이 8,550달러, 약 960만원 정도고 스포트 모델은 1,700달러로 약 1,200만원 정도 합니다. 유압시 포스트가 들어있는 크로스 모델이 일상생활용 스포트 모델보다 낮은 가격이네요. 일곱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CCED M1 인도어 언폴딩 165인치 TV입니다. 럭셔리 아이템이면서 집에서 늘 사용 가능한 것 중 TV만한 게 없습니다. 가장 많이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 하나니까요. 안 쓸 때는 숨겨놓았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이 TV는 165인치입니다. 크기가 느껴지시나요? 165인치입니다. 제가 지금 오래된 75인치 TV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배가 넘는 크기라고 한다면 와우, 정말 크네요. 이 정도면 보통 천장 높이를 가진 집에서는 사용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 작아 보이는 거 보세요. 영상에서 보시는 소파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 정도면 진정 홈 띄어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가 커서 그렇겠지만 접히는 방식도 병풍처럼 접히는군요. 보통 접히는 스크린은 접히는 부분이 티가 날까봐 신경이 쓰이는데 Adaptive Gap Calibration으로 접히는 부분으로 신경 쓰이지 않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 TV의 가격은 크기만큼이나 비쌉니다. 가격은 40만 달러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4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와우. 여덟 번째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애플의 제품입니다. 늘 우리의 손과 눈을 즐겁게 해주는 스마트폰 이야기인데요. KVR에서 아이폰 4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4는 아이폰 모델 중에 가장 사랑받는 모델이었고 동시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서 직접 발표한 마지막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4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애플 로고 안에 보이는 검은색 조각 있죠? 저 조각이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입었던 목폴라에서 조그맣게 떼온 조각입니다. 저걸 저기다 넣을 생각을 했어요. 색상은 흰색과 검은색이 있고 금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모델마다 10대씩만 판매합니다. 일련 번호가 있어요. 흰색은 반짝이 에나멜로 덮인 G10 케이스, 검은색은 티타늄 재질의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금색은 검은 티타늄 케이스와 704 골드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전화기 뒷면에는 스티브 잡스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각 모델을 10대씩만 판매하지만 아직 판매가 되고 있으며 가격이 검정은 6,520달러, 약 730만원, 흰색은 7,060달러, 약 790만원, 골드는 8,910달러, 약 1,000만원입니다. 얘네 홈페이지 가시면 카카오톡으로도 주문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홉 번째 제품은 코울러 스틸리스 베스 스마트 욕조입니다. 그 어느 누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하는 목욕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실 제품은 일반 욕조가 아닌 스마트 욕조입니다. 별게 다 스마트 제품으로 나와요. 이러다가 스마트 모자, 스마트 티셔츠, 스마트 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겠어. 이 욕조의 특징은 목욕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기 위해 빛, 안개 및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욕조에서 넘치는 물이 히노키나무 해자로 흘러 차분한 물소리가 나게 디자인되었고 욕조의 표면은 안개와 조명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상쾌한 향기를 부드럽게 방출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을 덜어줄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이 코울러 스틸리스 베스를 사용해보세요. 지금 이 럭셔리 욕조는 6,198달러, 약 70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스티브 잡스 아이폰 12보다 저렴하군요. 마지막 열 번째 제품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12를 만들었던 캐비어에서 출시한 750g의 순금으로 제작된
Heavier AirPod Max 골드 블랙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으로 상담과 주문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주문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딱 봐도 애플에서 나온 에어팟 맥스와는 완전히 다른 마감을 보여줍니다. 오리지널의 메쉬 부분 또한 희귀 악어 가죽으로 교환하여 뛰어난 내구성과 고급스러운 외관을 제공합니다. 색상은 흰색과 검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색상이 모두 이어컵은 금색으로 유지되지만 다른 부분의 색상만 흰색,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템은 위에서 말한 아이폰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럭셔리 아이템입니다. 아, 간지 질질이야. 지금 이 에어팟 맥스는 10만 8천 달러, 약 1억 2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우. 충격적인 가격의 럭셔리 아이템 중 가격에 상관없이 꼭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제품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세상에 많은 물건 중 희귀하고 재미나고 기발한 물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체크체크체크게이였습니다. 바이. 띵띵띵띵.